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카랑코에를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카랑코에 세 가지 색상을 준비를 해봤답니다. 빨간색하고 오렌지색, 하얀색을 준비를 했고요. 올 봄에 이렇게 예쁜 꽃에 꽂혔답니다. 근데 색깔별로 다 사올 수는 없고, 화분에 집에 있는 화분에 맞춰서 세 가지만, 아, 한 곳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세 가지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꽃 색깔에 따라서 어, 모양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카랑코에도 신품종이 많이 나와서, 이 카랑코의 꽃보다는. 어, 더 오래 가고 겹으로 더 풍성하게 핀 카랑코에들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품종 중에 6개월 정도 꽃이 피는 신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랑코에보다는 신품종들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기는 해요. 카랑코에도 다육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고요. 입장이토툼해서입장에 물을 많이 먹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것도 녹아내리게 되죠. 일반 다육이 두번 정도 물줄때 카랑코에는 세번 정도 물 주면서 관리를 하면은 잘 키울 수 있고요. 산목이나 어, 잎꽂지가잘 돼서 번식도 잘 되고요. 카랑코에는 단일 식물로서 낮 길이가 짧고 밤 길이가 길을 때 꽃을 피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꽃피는 염자도 해당이 되고요. 카랑코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예쁘게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카랑코에 비해서 좀 높은 듯한데요. 화분을 따로 구입은 하지는 않 하고 집에 있는 화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높은 듯해요. 그래서 한 곳에 세 가지가 딱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따로 준비를 해봤답니다. 호야를 심었던 화분이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는 배수층을 위해서 스트로폼이 깔려 있고요. 배합토는 다육이 배합토를 사용을 할 겁니다. 카랑코에가 잘 자랄 수 있는 적정한 온도는 18도가 좋다고 하고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당연히 좋겠지요. 카랑코에를 튼튼하게 잘 키우려면 새순이 나올 때 영양제를 듬뿍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목질화된 카랑코에로 키우고 싶으면은 꽃을 다본 다음에는 아래쪽 부분에 꽃대도 잘라주고 가지치기를 다 해줘서 목대 있는 부분으로 영양분을 가게 해서 목질화로 된 카랑코에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카랑코의 초보자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같이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꺼내서 조금은 흙을 털어난 생탄인데요 이것도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폴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걸음 흙을 아주 가벼운 거를 배수 잘될수 있도록 가벼운 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흙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안 하고 밑에만 조금 털어내고 이 정도 이, 이 정도에서 그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저도 배수가 잘 되는 다육이 배합토를 사용을 할 거고요. 카랑코에는 굳이 분갈이를 안 하고 포트채 화분에 이렇게 올려서 색깔을 맞춰서 예쁘게 키우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분갈이를 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또 분갈이를 하더라도 포트에서 뽑아서 그대로 그냥 옮겨 심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육이 배합토가 있으니까 분갈이를 해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 포트에서 꺼냈는데 흙에 입장들이 바로 흙에서 나온 부분들이 보이죠 이 부분도 보면은 삽목을 해서 재배가 한개 보이죠 이렇게 삽목을 해서 농장에서 해서 봄에 다 출하를 하는 것 같아요 카랑코에가 집에서도 크게 자라면은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늦은 봄이나 여름에 삽목을 해서 카랑코에를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카랑코에 키 높이가 다 달라서 빨간색이 키가 제일 커서 뒤쪽으로 하고 하얀색, 오렌지색, 주황색 이렇게 세 칼라로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네요. 분갈이해서 키워도 참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늦가을에도 꽃을 빨리 보려면은 햇빛을 최대한 줄여주고 밤 길이 음, 암기를 더 오랫동안 해 주면은 꽃을 더 빨리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낮에 빛이, 빛 시간이 한 8시간 되면은 밤 빛을 안 보는 시간은 한 16시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 주면 더 빨리 피울 수가 있고요. 암막을 해서 빛을 줄여주면 꽃 피는 기간도 더 길어지겠지요? 분갈이를 다 해줬는데 아주 예쁘게 세 가지 색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 자세히 보니까 색깔별로 입장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오렌지색은 입장이 약간 둥글둥글. 내 입장이 나온 거는 똑같은데, 색깔별로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랑코에 분갈이를 다 해줬답니다. 감사합니다.